안녕하십니까. 홍길동이 간다 홍관입니다. 오늘은 선거 유세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렇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선거 유세 차량이 대표적으로 선거는 이제 세 가지, 대한민국 선거가 이제 세 가지죠. 대표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전국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 세 가지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 유세차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세차를 제가 직접 이렇게 영상에 담아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연도 좀 해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장 공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공장, 이제 저희는 이제 경기도 이제 광주, 김포, 부산, 뭐 천안, 뭐 다 이쪽에 저희가 연합이 다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세차는 이제 걱정 없이 저희가 전국으로 다 맞춰 드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지금 1톤 차량을 시연을 좀 해 보려고 차를 좀 지금 끌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1톤. 여기 이제 그 차량 재원에 대해서는 1톤은 화면은 이제 100인치. 예. 그리고 발전기는 이제 7kW. 음향은 기본 한 5kW 정도. 5kW 정도 저희가 세팅하고 있고요. 발전기는 한 7kW. 예, 7kW. 그래서 영상은 이제 그 보통 리프트는 보통 120인치. 예, 2.5톤, 3.5톤은 보통 이제 150인치까지 되고, 그리고 이제 5톤 리프트는 300인치입니다. 300인치. 그래서 1톤은 보통 100인치에서 120인치 정도로 세팅을 해요. 선거에 정해져 있는 인치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인치수를 막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어요. 네네. 발전기 한번. 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요번 이제 그 2022년 지방선거는 6월 1일입니다. 투표가.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전국에? 그래서, 이렇게 이게 리프트용이에요, 리프트용. 네, 리프트용. 불도 딱 들어오고, 여기가 연단입니다, 연단. 하우징 연단. 그래서 예. 자, 여기 이제 발전기. 저희가 발전기를 보관하는데. 자, 이렇게. 자, 여기 이제 그 차량 래핑을 할 때는 이제 후보자분의 이제 얼굴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번호, 네, 번호 기호 뭐 1번, 2번, 뭐 3번, 4번 이렇게 나가죠. 네, 이렇게 이제 그 붙일 수 있는 전체 올 래핑을 이제 때리기입니다. 여기도 이제 앞쪽이나 그 다음에 문, 운전석이나 조수석, 여기 앞쪽에 이제 후보자 얼굴이 들어갈 거고 번호가 들어가고 이렇게 발전기, 그다음 연단 이렇게. 이건 이제 리프트예요, 리프트.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리프트 양쪽, 이게 이제 좋은 게 이 차량의 특징은 리프트가 올라가면 4.5m 이상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올라가면 연단이 뚫려 있어요. 연단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리프트를 올리고서는 절대 이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리프트는 내리고 차량을 이동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톤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인치수는 보통 100인치에서 120인치 정도로 보는데 거기에 맞게끔, 후보자에 맞게끔 거기에 맞게 재원을 맞춰서 영상을 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톤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통 이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보통 1톤 고정형 이런 식으로 이제 리프트를 내리고 고정으로 많이 하고 보통 이제 2.5톤, 네, 1톤 영상, 2.5톤, 5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나 전국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의원, 시의원, 뭐 군수님, 시장님 다 나오잖아요. 교육감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차량을 1톤 파나플렉스 간판부터 영상, 1톤 영상, 리프트, 2.5톤, 5톤 이렇게 다 다양하게 쓰십니다. 5톤은 많이 사용을 못 하시죠. 어차피 캠프에는, 연락소에는 후보당 차는 한 대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뭐 보통 1톤 영상을 좀 쓰죠. 1톤 영상으로. 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여기는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전국을 다 커버하다 보니까 다 연합이 돼 있어요. 전국에 다 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차량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가, AS가 중요합니다. AS는 저희가 이제 팀을 꾸립니다. 팀을 꾸려서 우리가, 사전 AS를 다닙니다. 미리. 유세 기간에는 미리 우리가 AS 날 거를 방지해서 미리 우리가 팀을 좀 꾸려요. 꾸려서 좀 다니면서 우리가 관리를 좀 해드린다는 거. 이제 영상이 이렇게 나오고, 지금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예열을 좀 시켜야 되고, 이게 날씨가 이제 지금 사실 날씨가 좀 추워서 지금 아직 안 붙었습니다. 지금 열이. 그래서 지금 가열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저 영상이 이렇게 살짝 나오는데, 예. 이건 테스트용이니까, 이렇게. 예. 리프트 올라갑니다. 자, 리프트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요게 4.5m 이상 올라가요. 바닥에서 위에까지 4.5m가 되니까, 일단은 후보자가 연선이나 연단을 할 때, 연단에 올라서 연설을 할 때,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다는 거. 영상을 넓은 시야에서 볼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양면, 이렇게 개방입니다. 개방형. 자, 이렇게 개방형. 오늘은 이제 1톤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방송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야, 이 정도면 4.5m 이상 올라갔어요, 지금. 거의 5m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저희 위에까지. 자, 이렇게. 자, 그러면 후보자가 여기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시고, 그죠? 그럼 양쪽에서 공략을 하잖아요? 양쪽 공략.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효과적입니까? 효과가 두 배죠. 이 다른 이제 또 업체, 이제 차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차는 이 차의 특징이 바로 양쪽 연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뒷면에다 이제 후보자 얼굴을 붙일 수 있는, 네, 이렇게. 이제 여기 랩핑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랩핑을. 그래서 뒤에다. 이게 다 이제 발전기 위에 이런 데가 다, 후보자, 어떤 그, 저, 뭐야, 후보자의 공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호. 몇 번 이렇게 붙일 수 있죠? 몇 번이라는 거. 그런 걸 다 붙일 수 있는, 이렇게 지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제가 전화번호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하시고, 일단 전국 커버가 된다라는 거, 제가 오늘 현장에 이렇게 나와서 직접 촬영해서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1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